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 외출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부모님은 혹시 큰 병이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지만 결과는 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 여러 번 말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여기면서 이 때문에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빈자리가 있어도 옆에 앉은 사람이 혹시 자신의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을까 걱정이 되어 사람이 없는 빈칸을 찾거나 열차 가장 끝 모서리 빈 구석을 찾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도 피하고 사회생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지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증상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지닌 채 그녀는 선생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현실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혹시 전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지요. 그녀가 해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을 내면에 집중한 상태에서 영안으로 현재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와 연관된 전생의 정보에 접속합니다. 바로 직전생인 듯 개화기 때 한복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지금과 비슷하게 바깥 출입을 전혀 못하고 집에서 숨어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장면을 그녀가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살인이 일어났으니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왔고 사람들에게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감추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그녀는 사람들이 그의 죄를 덮어주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지요. 그녀의 진술로 인해 그 남자는 경찰로 호송되어 갔고 그때부터 살인을 저지른 남자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밀고 자라 손가락질하면서 그녀를 따돌리고 외면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 집에서 숨어서 지내기만 합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녀가 겪은 부정적 체험과 부정적 감정의 정보들은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영혼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현생에서 또 다른 몸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현실에 서서히 드러나
그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생에 대해 들은 그녀는 그 전생이 사실인 것 같다고 하면서 10층 아파트 방에 누워 있는데 창밖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욕하는 소리를 가끔 들었다고 합니다. 전생의 체험에서 치유되지 못한 내재된 정보에 의해 비롯된 일종의 환청입니다. 전생 상담 이후 자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면서 그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영화관도 가보고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지하철에 빈자리가 나면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가서 앉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또는 학습된 것들 또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만든 요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체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와 정보입니다. 그러한 잠재의식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내 삶의 강력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겪었던 체험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부정적 에너지가 정화되기 전까지는 그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영혼의 상승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